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과 내일장 추천주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9% 상승 마감을 했고, 코스닥도 0.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1115원 40전을 가리키는 모습이었고, 자, 옵션 만기였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큰 움직임 자체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대형주에 대한 매기세가 쏠릴 수 있을지 여부, 그 부분을 좀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대형주의 매기세가 매수세 여부. 요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쏠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유입됐고, 대신에 금융투자와 연기금에 대한 매도가 일부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까지 좀 잠잠했던 시젠이나 이런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일 오늘 다시 한번 더 반등세를 붙이는 모습이었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상당한 매도를 나타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두 가지 뽑았는데, 첫 번째 테이퍼링. 테이퍼링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가속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서울시장 재보선 선거가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건설주,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오늘 좋은 모습 보였는데, 자, 전에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던 인테리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세를 강하게 붙였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에 대한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수급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자, 외국인들이 최근 이제 기아차에 대한 상당한 매기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GS건설이에요. GS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항만 또는 토건 뭐 이런 도로 뭐 이런 쪽이었다면, GS건설은 요즘은 이제 아파트죠. 민간 분양 안에서 이제 자이 브랜드. 그래서 이런 민간 분양이 상당 부분 늘어날 것이다, 규제 완화를 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반영이 되는 모습이었다. SK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다시 한번 더 오늘도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이었고, 자, 현대모비스에 대한 부분에서도 매기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최근에 얘기 나오는 것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모빌리티 산업을 더욱더 키우겠다, 거기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었고, 보스턴다이내믹스도 결국에는 현대모비스와에 대한 시너지 효과로 봐야 되겠죠. 자, DLE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건설업종 관련해서 안에 있는 모습이고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또 민간 분양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자, 대우건설 이제 푸르지오죠. 푸르지오. DL이 이제 이 편한 세상. 자, NC소프트가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됐고, 현대건설도 들어왔어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힐스테이트죠. 자, 오늘 뭐 아파트 이름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포스코에 대한 매기세, 경기회복 관련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SK텔레콤은 이제 분할 관점, 분할 상장 관점 이슈가 꾸준하게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5천원 만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제넥신 관련해서 매기세가 좀 유입되었고요. 자,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단기적인 물량이 들어왔지 않나. 그 최근에 이제 실리콘옥스가 계속적으로 보입니다. 실리콘옥스 관련해 가지고, 실리콘옥스가 지금 LG에서 분할되는 이제 LX인데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가명입니다. LX에 대한 가장 중요한 회사가 바로 이 실리콘옥스죠. 그래서 그에 따른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추정합니다. 자, ST팜 오늘 낙폭과대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컨텐츠, 지오소프트, 새벽배송, 뭐 인서니엔티. 인서니엔티가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긍정적인데, 같이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이제 YN텍을 함께 봐야 된다. YN텍을. 그 예전에 이제 코인텍이 많이 올랐었는데, 코인텍은 한번 크게 상승을 하는데 조금 추세가 하락을 하는 과정들이고요. 대신에 YN텍을 함께 꼭 보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도 한번 같이 보면,
자, 현대모비스가 이름을 또 올렸습니다. 모빌리티 관련해서 현대모비스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고요. 한국금융지죠. 금융주들이 최근에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 기아, LG생활건강, CS윈드, SK, 삼성 SDI 순인데, 자, CS윈드에 대해서도 외국인 지금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많이 유입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이 풍력 관련해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 정책과도 상당 부분 이제 청정에너지 관련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를 하고요. 원래는 이 정부에서 4월 달에 뉴딜 펀드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로 했었는데 아직까지 잠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내용의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도 매기세가 일부 유입되는 모습도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지금 ST팜하고 인선ENT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계속적으로 좀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 상위에도 들어와 있었고, 지금 연기금에 대한 순매수 상위에도 들어와 있고, 쟁핵신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매기세가 좀 들어왔다. 아, 여기 YNTEC이 있죠. 그러니까 인선ENT보다 저는 이 YNTEC이 아직까지 시가총액 자체가 저렴한 구간이라고 판단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이 폐기물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과점이 형성돼 있어요.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아요. 시설 그걸 다 갖추고 또 폐기물 처리장 만들고 부지 있어야 되고 상당히 신경 쓸 게 많거든요. 자, 우리가 외국인들은 스튜디오 드래곤에 상당한 매기세를 보였다면 연기금은 A스토리, 이거 킹덤이죠. 우리가 넷플릭스의 킹덤이라는 시리즈물을 만든 업체가 이 A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를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초록뱀도 보이고요. 오늘 4만원 특수도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지금 외국인이나 지금 연기금에서도 매수세가 좀 겹치는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계속 얘기 나왔던 얘기들이 또 한 번 나오고 또 한 번 나오고 반복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걸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연준이 이제 의사록을 공개를 했는데 40여 년 만에 최대 성장, 테이퍼링은 아직 이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미국 중앙은행이 고용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조만간 자산 매입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자, 지난달 16일과 17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의사록에서 의사록에 따르면 FMC 의원들은 미 경제가 크게 개선되는 것을 목격했다. 하지만 완화적인 정책의 변화를 주기 위해선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자, 이 더 큰 진전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바로 고용률이 되겠죠. 고용률. 지금은 실업률이 6%대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낮추겠다고요? 4%대까지 낮추는 것이 얘네들의 목표예요. 자, 4%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점진적 금리 인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당분간 자산 매입은 최소한 지금 속도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했는 게 테이퍼링을 걱정하지 마라. 테이퍼링이 할 때가 되면 시장에 반드시 신호를 주겠다. 신호를 미리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미리 주겠다. 자, 지금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야? 첫 번째는 연준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장은. 자, 두 번째는 뭘 싫어하냐면 연준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자, 뭐라도 하길 바라고 유동성을 축소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지금 현재 연준의 움직임이에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연준은
이 테이퍼링은 지금 당장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거, 더 큰 진전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요? 바로 이 실업률이 지금 현재 6%대인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줘야지만 그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은 지금에 대한 미국에 대한 유동성을 좀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고가 권역에서 조금 미국 증시도 이제 부담을 느끼다 보니까 빠르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보여요. 하지만 얘네들에 대한 기준은 뭐다? 바로 이 실업률이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경기 회복 관련주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기술주 위주에 대한 시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주도주가 조금씩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지는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018년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점진적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가 바로 제롬 파월이 등장하자마자 그런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비둘기파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자네델란 의장은 비둘기파지만 이 제롬 파월은 공화당원이거든요. 상당한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파로 보기보단 이 사람은 그냥 중간자적 입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좀 보는 게 맞습니다. 하나의 일화로 자네델런이 4년 동안 의장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발언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제롬 파월입니다. 그래서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법학과 교수님 출신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지금은 정리를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적으로 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업데이트 된다면 그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서울시장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다시 뛰는 서울시라는 부분으로 정책 1호가 뭐냐? 바로 스피드 공급 주택을 목표로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세훈 시장의 1번 공약 스피드 주택 공급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5대 공약 사항이 이제 스피드 주택 공급, 스피드 교통, 균형 발전 서울, 1인 가구 안심 특별 대책 본부 설치, 청춘이 밥 먹여준다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지금 현재는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어제 좀 드러났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LH에 대한 부분도 존재를 했지만 일단은 뭐 지금 재개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에 대한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보고 있고, 실제로 오늘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어제 우리가 이 인테리어 관련주를 한번 같이 봤었었는데, 자, 한세임이라는 기업에서도 오늘 다시 한번 7%가 반등이 나타나면서 바닥권역을 지금 넘어서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수급적인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더라도 지금 투신권에 대한 매기세가 상당 부분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보험권에서도 매수세가 꽤 들어왔고요. 지금 여기서 연기금에 대한 매수가 또 유입되는 모습이었다. 자, 조금 넘어가면 오늘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도 들어왔고, 대신에 개인들은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는 한샘에 대한 움직임이었다. 자, LG 하우시스도 얘기했죠. LG 하우시스. 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에 대한 매기세가 들어오는 하루였다라고 또 볼 수 있고요. 투신과 그 기타 금융인데, 자, 투신이 지금 매도율이 상당히 낮게 잡힙니다. 자, 그죠? 자, 그리고 현대리바트. 자, 현대리바트는 오늘 외국인에 대한 매수가 또 들어왔죠. 그래서 인테리어 관련주가 지금 현재 저가 권역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외국인 같아요. 상당 매기세 들어오는 모습이었고, 자, GS건설이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러브콜을 같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GS건설에 대해서 연기금이 꾸준한 매수를 보여왔었습니다. 지금 하단부터 계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왔었고, 투신권에서도 꾸준한 매수를 좀 보이고 있었고, 지금 오늘 외국인들도 상당한 매수세를 보였어요. 오늘
전체 합쳐가지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매수세를 보였던 것이 지금 GS건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유독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바라봤을 때도 정책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이게 그냥 일개 후보에 대한 부분이었다면 이만큼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겠냐 하지만, 실제로 이제 서울에 대한 움직임들, 방침들이 결국 이제 전국에 대한 방침으로 또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당한 매기세를 불러오는 모습이다. 자, 대우건설도 볼게요. 자,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에 대한 함께 쌍끌이 매수세가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현대건설에서도 지금 함께 이제 매기세가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오늘 건설주들에 대해서 매기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건설주라고 하면 저런 정책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매기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저 PBR 관련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건설주를 할 때, 자, 이 PBR 밴드 청산 가치가 지금 1배가 채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또 건설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 0.76배고요. 자, 마찬가지로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0.97. 그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0.82입니다. 우리가 1배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이 채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저렴한 가격 권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한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PBR 청산 가치가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나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건설주 같은 경우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많이 하락을 했고 아직까지도 월봉상으로 보면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제 돌파해서 올라오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이 월봉상의 이 125일선이라는 것은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뜻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10년간의 평균 주가를 이제 돌파를 해나간다는 거죠. GS건설 10년 전이 훨씬 더 잘 나갔죠. 왜냐면 중동 오일머니를 타서 그때 뭐 도로나 항만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수주를 해왔고, 하지만 이게 민간 분양 우리나라 거기 그 중동 오일머니 자체가 유가가 빠지면서 크게 죽으면서 주가도 함께 빠져내려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물량에 대한 부분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리고 민간 분양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이 125일선을 기점으로 반등을 좀 붙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현대건설에서도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아직까지 현대건설도 125일선 밑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2017년도에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주 관련해서 현대건설 이슈가 되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할 때는 사실 저는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를 넘어갈 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저가일 때 그럴 때는 한 번씩 만져봤던 종목군들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제 신고가를 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한다면 건설주를 들어가시더라도 저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 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PBR 밴드가 좀 더 저렴하다, 그러면 좀 더 시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포스코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지만 아직까지 PBR 밴드로 보면 0.6배거든요.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0.2배였어요. 근데 아직까지 0.4배예요. 현대제철도. 지금 이런 것들도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간에 지금 2만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파르게 해서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었고,
포스코도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뭐 건설주들도 지금 저 PBR 관련해서 반등을 좀 더 붙인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경기 회복 사이클 안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재건축에 대한 얘기가 한 번 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이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올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주나 기계, 조선, 그리고 뭐 화학, 그리고 앞서 봤던 철강, 금속, 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우리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가장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것들이, 아유 참 이거 단타 치러 들어갔는데 이 일주일 걸려도 안 움직이고 한 달 걸려도 안 움직이고 죽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안 움직여요. 당연히 안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가는 종목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은 길게 우리가 세월을 함께 보내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긴 흐름을 가지고 접근하실 분들은 저는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뭔가에 대한 시세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하고는 거리가 먼 종목군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투자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자, EM텍 비옥스 로브로보 준비해봤는데, 자, 최근에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지금 현대모비스도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죠. 우리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을 강하게 좀 붙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재평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인데, 자,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교육용 로봇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더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로보로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 앞서 이 디지털 유들 관련해서 이런 교육용 로봇 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에 대한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뷰옥스. 자, 뷰옥스는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 진단 기기를 납품을 한 업체인데, 이런 의료기기 업체는 경기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는 시점에서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매수가 유입됐었는데요. 자, 이런 매수는 이제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매수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많은 물량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나타나지 않을까. 대신 이제 거래량이 좀 적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EM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릴이라는 KTNG에 대한 전자담배를 만들고 있는 업체가 바로 EM텍입니다.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M텍이 추가로 하는 것이 스피커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을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블루투스 이어폰에 대한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바로 EM텍입니다.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보고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텍이 우리가 앞서서 이제 공략을 했을 때보다 가격대는 이제 많이 높아졌어요. 그때는 이제 16,000원대고 지금은 이제 18,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요. 추가적인 변화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종목들까지 한번 다 같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4월의 기적, 4월 한 달의 기적을 지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도 이상도가 제일 낫다 하시는 분들은 저의 짧은 지식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함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요. 와우넷 홈페이지나 또는 1595-0700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